인체 내 요산은 일정한 양이 생성되고 또 배출돼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높아진다. 고요산 혈증이나 통풍 환자의 경우 계란이나 과일, 곡류, 유제품이 권장되고 새우, 닭고기, 양배추, 연어, 브로콜리는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고기 국물이나 등푸른 생선, 육류 내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맥주는 퓨린 함유량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술은 맥주만 피하면 될까? 소주나 막걸리나 뭐 양주나 그런 거는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술은 요산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다시 신장에서 빠져나가는 요산을 잡아다가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요산 혈증을 일으키는 강력한 요소가 바로 알코올이에요. 맥주가 요산을 생성시킨다면 독주는 요산 배출을 막는다. 똑같이 해로운 것이다. 이렇듯 요산 생성 억제 이상으로 배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블랙커피는 요산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됐고 비타민C 역시 요산 배출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물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몸에 있는 요산을 배출시켜주기 위해서 하루에 10컵 이상의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